따로 시켰는데 이거 쑥떡 가래떡이랑 이거 꿀떡이랑 같이 시켜가지고 요즘 잘 먹고 있습니다. 엄청 진해. 근데 이게 지속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향은 진짜 좋네. 월요일이 너무 금방금방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완전 이런 느낌으로 사이드에 버튼이 있어서 단추를 이쪽으로 밀어서 잠그면 약간 이렇게 투웨이 형식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 직장인한테 딱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한 레더 빅백이에요. 이게 예약 배송으로 받은 거라 거의 구매하고 한 3주?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약간 수제화나 신발 브랜드에서 좀 사용을 많이 할 만한 그런 사바리 박스입니다. 이런 박스는 진짜 그냥 버리기 아까운 그런 박스예요.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은 아니라서 숏 기장의 스트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솔드아웃이라서 못 사고 있어요. 제가 꽤나 기다린 한 케이스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너무 귀엽다. 13 미니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사실 이제 미니가 안 나오기도 하고 사실 바꿀 마음이 딱히 없어가지고 너무 귀엽잖아. 심플한데 되게 뭔가 귀엽죠? 케이스는 귀여운 게 짱인 것 같아. 힘이 좀 되더라. 이 에스민들의 킨더스랑 몸팬츠 입고 하이공 쇼림의 자켓. 아우르 브랜드의 필로우백이라고 되게 만두 같은데 좀 미니미하죠?
되게 믹스매치하기가 되게 좋은 밝은 컬러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밝게 입었어요. 제가 블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답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밝게 입었습니다. 출근하러 갑니다. 아이 신용카드 조회 중입니다. 신용카드를 빼지 마. 더럽게 팬츠랑 오랜만에 에드모어에서 구매했던 셔츠 입었어요. 가방은 다이니 제품 가지고 가요. 잘 쓰고 다니는 가방이랑 너무 잘 샀어요, 진짜. 이거 코듀로이 버전도 있는데 코듀로이 버전의 브라운 컬러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것도 있으면 진짜 자주 쓸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바꾼 폼케이스 너무 귀엽죠? 케이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한눈에 약간 반하듯이 구매한 케이스인데 미팅이 있으니까 노트북도 챙기고 비만 안 내리면 좋겠네. 갑자기 비가 꼭 내릴 것 같이 좀 흐리고 약간 장마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작가를 너무 잘하셨어요. 누리끼리한 그런 브라운은 아니고 고동색에 가까운 딥한 브라운 컬러입니다. 진짜 고르기 힘들 정도로 코듀로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최근 들어서 제일 관심 있는 브랜드가 다이닛이라서 물건을 사봤는데 너무 만족을 해서 요거까지 구매하게 됐습니다. 일체형으로 된 범퍼랑은 좀 다르게 이게 하드 케이스 안에 실리콘으로 살짝 덧대져서 보호해주는 블랙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랑 엄청 고민을 했는데 1% 정도 더 이뻐서 샀어요. 진짜 블랙 컬러도 너무 이뻐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쁩니다. 진짜 추천. 몇 번이세요? 깜짝아.
우리집만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엘베도 안 들어오고 에어컨도 안 되고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파이너컬만 돼요. 영상 편집만 할 수 있어. 이게 어디야?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 어디 있더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와이드한 팬츠에 약간 옆에 이런 핀턱이 있어가지고 약간 옆에서는 살짝 잡아주는 것 같은데 엄청 전체적으로 샌들도 요즘에 계속 신고 있는 이의 샌들에 티셔츠는 다이니 제품입니다. 긴팔이긴 한데 그렇게 덥진 않거든요. 사랑 타는 티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레더 빅백. 그래서 가방이랑 티셔츠랑 다이니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등이 파져있는 생각보다 많이 파져있죠. 제가 키가 작아서 좀 더 약간 더 유튜브 보다가 너무 조개구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개구이를 먹으려고 인천 가볼까 봐요. 가보자. 전면으로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해. 나 깜짝 놀랐잖아 너 때문에. 이거 보세요. 약간 차 탈 때 뭔가 묻은 것 같아. 나 시내선이 너무 좋아. 그 타겟 거기 나왔던 사람. 네. 호키오 커피랑 엄청 비슷한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 먹었던 거? 메라. 너무 맛있다. 친구를 바꿨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 이 블루랑 옐로우 컬러 배색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딱 여름 친구로 제격일 것 같아서 샀는데 너무 만족해요. 진짜 많이 탔어. 진짜 많이 탔어요, 저. 뭘 뿌리지? 조말론으로 베이스 깔아주고 요거를 레이어드 해줄 거예요. 요즘에 너무 잘 입고 있는 요 엘리오티 팬츠랑 이너 티셔츠랑 베스트는 둘 다 바시카 제품이고 요 두 개 셋업이 아닌데 제가 그냥 두 개 같이 입어봤거든요. 생각보다 이쁘다. 펀칭 느낌의 베스트를 같이 입었어요. 약간 셋업 아닌 셋업 느낌으로.
가방은 코지 호복백 마호가니 컬러인데 그냥 일반 브라운이라기보다 약간 조금 더 빈티지한 무드? 여름에도 상관없지만 진짜 가을 되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반달 느낌의 쉐입인데 자켓이나 코트를 입고 크로스백을 매도 될 정도로 이 버클에 보면 이 끝까지 펀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키 크신 분들도 바로 조절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여유롭게 펀칭이 된 거 너무 센스라고 생각해요. 크로스도 되고 숄트도 되고 짧게도 되고 정말 길게도 되는 스크래치가 잘 안 나는 소가죽이라서 진짜 그냥 딱 탄탄한 가방이다 느껴질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약간 진짜 한 듯 만 듯 제 손톱 같죠? 그